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운투의 영상. 4월에서 6월 발매 예정인 신상품 정보가 반다이 하비 사이트에 게재되어서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넥스트 하비 페이지였던가요? 그런 이름으로 공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그냥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에 30 미니치 미션즈하고 30 미니치 시스터즈는 어제 봤으니까 다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라 쪽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러티브가 역시 있었는데 의외로 신상품 MG가 하나 있었어요. 대략적으로는 이렇고, 첫 번째 MG 내러티브 건담 C장비 버전 카토키 7000엔 이고요 정가로 내년 2024년 4월 발매 예정입니다. 사이코 프레임 파츠를 빨간색, 분홍색하고 한 가지 더 회색으로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MG-EX 버전은 안 되고요. 그냥 MG 버전 카토키 유니콘 건담에 사이코 프레임을 바꿔 끼울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분홍색 자체는 메리트가 없지만 기본 사양에서 분홍색이니까 회색은 사용할 수 있겠죠. 발동 전 상태로. 그래서 이전 MG 유니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활용도가 있는 그런 키트가 되었습니다. C 형태하고 A 형태 소체 이렇게 선택 조립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코어 파이터가 코어 블록 형태로 변형이 되고, 근데 내러티브의 코어 파이터는 뭔가 좀 앙상한 느낌이라서 변형 기믹 자체는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추진 장치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건지 좀 의심이 가게 생겼어요. 앙상한 그 뼈 같은 게 이렇게 접혀서 변형하니까 재밌긴 합니다. 근데 콕핏 해치가 열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상태에서 안 열릴 것 같이 생겼죠. 요나 바슈타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불편해 보이던 파일럿 슈트하고 직립 상태 포즈로 비슷한 느낌은 살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입니다. 신안주 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MG 키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내러티브 버전으로 나오면서 이 은장 파츠 이걸 색분할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각이 멋있게 져 있어요. 신안주 스타일. 기본적으로는 이전 키트하고 동일한 그런 사양이겠죠. 여기 엔그레이빙을 파츠 분할로 색분할 재현했다고 써 있습니다. 무기하고 졸탄 아카넨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안 넣어줄 것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좀 재밌네요. 파일럿 슈트 버전도 있는데 다리가 엄청 짧고 콕핏이 좁은가 보죠.
뒤침지고 있는 포즈로 세연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8,000엔 2024년 6월 발매 내년 중순이네요. 다음은 SD 건담 크로스 실루엣 건담 캘리번입니다.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이 동봉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얼굴이 두 타입이죠. 눈 있고 눈 없고로. 퍼미스코어 표현을 부속된 실로 재현 가능. 실로 재현하나 봐요. 그 HG에서 선택식으로 실 붙이는 버전하고 사출로 되어 있는 버전 있었잖아요. 그 중에 실로 붙이는 버전으로만 되어 있나 봅니다. 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실이 맞나 봅니다. 가격이 1,800엔에 마찬가지로 6월 발매. 특이한 부분이 있네요. 이걸 떼면 베이스 연결하는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래쪽엔 구멍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은요, 144분의 1 옵션 퍼츠 세트 건프라 01, 건프라 2, 02 이렇게 건프라 옵션 퍼츠 세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옵션 파츠 시리즈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핸드 파츠가 다시 한번 재포장되어서 이름을 바꿔 나오는 모양입니다. 차원 너클인가 차원 빌드 너클인가 그런 이름으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첫 번째 옵션 파츠 세트 1번 보면 1,100엔 2024년 5월 발매 에일 스트라이커죠. 퍼펙트 스트라이크로 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에일 스트라이커가 있고 여기에 빌드킨 용으로 구멍 두 개짜리 어댑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키트에도 끼울 수 있고 그럼 이걸 에어리얼 같은 데 끼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주카가 들어있고요. 이 바주카 예전에 시스템 웨폰으로 따로 판매했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세트 구성으로 나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사벨 이펙트도 엔트리 그레이드용으로 쓸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들어있고 에일 스트라이커 장착해서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으로 재현 엔트리 그레이드죠. 이 라이플은 뭔가요? 원래 있던 설정이겠죠? 근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인트고요. 1축, 2축으로 들어있고 바주카하고 그랜드 슬램 날개를 가동시킬 수 있나 봐요. 여기에 보면 위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이 생겼죠. 돌아가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축 조인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끼울 수도 있다고 하고 중간 블록을 아예 빼고 이렇게 위쪽 블록만 끼운 거죠. 퍼펙트 스트라이커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핸드 구형 마루형이죠.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타입 지온제 기체들이 사용하는 듯한 꼭 지온만 그런 건 아니지만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가 9개 들어있는 거, 9쌍 들어있는 거죠. 모양은 별로 좋지가 않지만 많이 들어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 버전 구입했는데 아직 어디에 쓸 데가 안 보여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등 커버가 너무 크기도 크고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런처 스트라이커하고 소드 스트라이커. 아까 본거 핸드 파츠는 660엔이고요. 6월 발매였습니다. 정가론 600엔이죠. 그 다음에 런처 소드도 1100엔. 에일하고 같이요. 그리고 6월 발매. 구성품은 이렇게. 이렇게. 이걸 왜 여기에 넣어놨지? 런처하고 소드를 따로 해놓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런처 소드 이렇게 막 섞어놨어요. 이게 손에 장비하는 무기를 이쪽에 놓고, 등에 장비하고 어깨에 장비하는 걸 이쪽에 놓은 거. 그럼 실드는 왜 이쪽에 있지? 동양인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고 나머지 동물을 한 마리 놓는다고 하잖아요. 서양인은 동물끼리 두 마리 묶고 바나나를 따로 놓는다고 하고. 이게 약간 알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런처고요. 이 빨간색도 색상 분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색상을 잘 분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날개는 좀 얇고 엣지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 두꺼워진 대신 이 부분 노란색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분할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이걸로 한번 구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날렵한 파츠는 날렵한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보고 싶었나 봐요. 막 엔트리 그레이드 부속 파츠라고 생각하고 한번 구입해 볼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드 스트라이커. 펜츠아이젠 집게가 가동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리드선이 들어있으니까 아마도 분리 정도는 되겠죠? 분리하고 분리가 될 정도면 C형 파츠로 가동도 될것 같습니다. 엄청 박력 있다기보다는 좀 모범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프로포션 같은 걸. 소드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 도신보다 이 끝부분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메탈 빌드 같은 데서는 이게 배터리니까 이게 아예 막 호환된다는 식의 설정으로 같은 규격처럼 컬러도 바꾸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막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서는 여기에 부속된 일체형 배터리라는 걸로 이렇게 완작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각형이죠. 아니네요. 마루형이네요. 네, 편집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건가요, 그러면? 네, 이거네요. 각형 빌드 핸드 600엔 6월 발매. 똑같습니다. 이거 업상 들어있고 SML 사이즈고 손등 커버가 엄청 크고 손등 커버가 큰게 문제가 아니고 이 뒤쪽이 더 두껍다는 게 문제 같아요. 앞으로 오면서 좁아지는 조향이 좀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오늘 공개된 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공개된 건데 SMP로 칸탐 로보죠. 칸탐 로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칸탐 로보. 크레용 신짱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칸담 로보죠. 근데 여기 원어를 보니까 칸타무 로보네요.
칸타무 로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2024년 5월 발매고요. 4,500엔입니다. 프로포션이 멋있게 만들기보다는 좀 더 그 애니메이션틱하게 좀 캐릭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개성 있어 보여서 한번 소개해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인형처럼도 보이고 재밌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프라가 끝입니다. 건프라 HG가 옵션 파츠만 두 개 나오고 끝이에요. 건담 시드 프리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걔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전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인가? 예전에 넥스트 하비 같은 데서 HG로 공개 안 한 키트들, 예를 들면 단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한정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건담 시드 프리덤에서 나오는 다른 기체가 한정으로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7, 8, 9월까지 미루면 일반판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극강의 장귀에서, 극강의 강귀죠, 강귀. 극강의 강귀에서, 극장의 강귀인가? 아무튼, 어쨌든, 아, 여기 써있네요. 장귀네요. 극강의 강, 극강의 장귀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탔던, 여기에 주인공 이름은 안 써있네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조종하던 기체라고 써있고, 주인공 이름을 안 써놓았습니다. 아, 걔 이름이 뭐였더라? 미사와는 걔잖아요. 미사와는 파란색 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름 뭐였더라? 2,400엔이고요. 쇼넨인가? 쇼넨? 치넨인가? 아, 치넨이다, 치넨. 치넨 어쩌고였다. 네. 어쨌든 치넨이 타는 그 로봇입니다. 근데 이 양산 타입은 더 약했던 것 같아요. 뭔가 미사와가 타는 건 1호기하고 2호기 두 대였잖아요. 근데 한 대 맞으니까 얘 동료 기체가 한 방에 박살 나잖아요. 그걸 보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사와가 타던 것도 미사와가 조종을 잘하는 거지 똑같이 장갑은 약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내용 이야기해도 되나요? 스포일러니까 그 괜찮으시면 들어주십시오. 근데 어차피 이 기체들은 전멸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금방 잊혀진 감이 있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그 탈출한 주인공이 새 기체하고 새 AI하고 같이 조종 시작하면서 끝날 거면 살아있는 거가 나와서 같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끝났으면 희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뭔가 로봇 쪽은 싹 죽여버리고 주인공만 달랑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그 치넨이 나중에, 치넨이 맞나? 아무튼 그 친구가 마지막에 탑승하고 있던 기체가 이 초록색 타입인지 아니면 미사와 같은 파란색 타입을 타게 되었는지 그것도 애니메이션에서 안 보여주고 끝나요. 그게 좀 저 나름대로는 불만점입니다. 미사와가 타던 타입을 물려받는 식으로 끝나면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엔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니까 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반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3,200엔 4월 발매 웨폰 세트 8번이죠. 의외로 전투력이 강한 자동차였습니다. 디자인도 그런대로 괜찮고, 근데 구멍이 엄청나게 뚫려 있네요. 아무 무기나 다 거치해 놓으라고 이렇게 뚫어 놓은 모양입니다. 미사일 런처가 안쪽에 들어있고,
이 부분이 약간 그 용자경찰 체이데커에서 덤프슨이 변형하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덤프슨은 이게 팔인데 팔을 짐칸에 수납하고 다니다 이렇게 뒤집어 까면 이게 바깥쪽 팔이 되는. 네. 자, 다음은 번 if 한 번에 못 읽어서 HG 72분의 1번 if 진가라고 합니다. 진가가 뭐야? 진거? 3,000엔이고요. 6월 발매라고 합니다. 경계전기는요, 좀 문제가 좀 조연 같은 놈들을 비싸게 받아요. 이거 디자인이 좀 개성 있어서 사보고 싶다가도 비싸니까 안 삽니다. 그냥 좀 볼륨을 줄이든지 해서 무기 같은 걸 아예 빼버리든지 해서 2,000엔 언더로 맞추면 그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럼 옵션 세트 무기 하나 사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막 그게 되면 경계전기가 아니죠. 경계전기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해왔죠. 무려 20cm나 된다고 하네요, 전고가. 근데 게틀링까지 해서 20cm면 이건 사기잖아. 아무튼 변형도 됩니다. 고속 이동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요. 네, 변형을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변형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리를 접은 거죠. 어?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버글러리 독입니다. 장갑기병 보톰즈 혁혁한 2단이죠. 이번 제품부터는 발매일하고 가격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 다리 쪽에 추가 장비가 있고 등에 그 무장잭이 붙어 있어요. 좀 굼뜨게 생겨서 뭐 이를테면 풀아머 스코프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강착 기구가 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HG 그 노멀판에서 해봤었죠. 다리 이렇게 뒤쪽으로 꺾어서 접고 있는 거. 등에 백팩이 달려 있는데도 무난하게 접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그 일반판 소체이기 때문에 동체 부분이 가동성이 좀 높은 기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탄창이 하나 더 들어있네. 아니네요. 세 개네요, 탄창이. 장비되어 있는 것까지. 터렛 렌즈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신규 파츠로 되어 있나 봅니다. 여기에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3,500엔. 2024년 5월 발매입니다. 다음은 HG 100분의 1 VF19 카이 파이어발 키리 사운드 부스터 장비형입니다. 사운드 부스터라고 하는 장비를 파이어발 키리가 장착한 형태인데요. 이걸 합본으로 일반판 발매하고 있습니다. 반다이가 이렇게 멋있어 보일 때가. YF19 키트에서 어느 정도 유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계열기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다르게 생겨서 아예 신규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광성형 캐노피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기타 들고 있는 바사라 조형되어 있네요. 교체 방식으로 변형하는 거 똑같고. 어깨 부분 전개되는 기믹을 교체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구가 복잡해지니까 HG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큰게 들어있기도 하고, 스피커가. 그 다음에 사운드 부스터. 합체 형태로 변형 가능. 그리고 이 마스크가 그 원작에서 닫혀있는 버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키트에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있고. 네이머실이라고? 네이머실이죠. 잘 들러붙는 그 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 페이스 파츠가 마스크 덮여있는 걸로도 들어있습니다. 아, 물론 파이어 발키리는 사람 얼굴 달려있는 게 매력 포인트이긴 한데 이게 멋있잖아요. 생긴 게. 이 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마스크가 있는 게. 카와모레 쇼지 선생님 디자인 중에서도 뭔가 오바리 마사미 스타일처럼 보이는 이 페이스.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가격을 맞춰보는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바로 넘어가게 되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G Amplified IMGN이라고 되어 있고요. 류오마루죠. 류오마루를 앰플리파이드로 길쭉하게 늘려놓았습니다. 예전에 류진마루가 나왔으니까 그 흐름을 타고 나온 것 같은데, 이전 류진마루보다도 더 멋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무지개 컬러로 이렇게 자개 문양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펙트 날개 같은 게 달려 있고, 변형된 폼도 의외로 멋있어요. 이게 이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있다니. 호류캔이죠. 호류캔 들어있고요. 봉룡검이군요. 봉룡검에 들어있고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얼굴하고 눈까지 다 보이죠? 큐리오스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꽤 멋있네. 얼굴도 그렇고. 그 이마 부분을 그 문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스티커인지 아니면 파츠가 아예 이런 식으로 뚫려 있진 않겠죠? 뚫을 수가 없는 그 디테일 두께니까. 근데 이 질감이 좀 특이해서, 예, 스티커일 것 같지만 좀, 근데 이 뿔은 메끼 파츠라고 써 있어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금색 사출 같습니다. 딱이 뿔만 메끼로 해준 것 같습니다. 비싸니까요, 메끼가. 검 수납 되는 건지 아니면, 수납이 되는구나. 개폐 기믹도 있고, 네,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믹이 있다는 거지, 뭐, 교체 안 하고 변형되는지까지는 아직 안 써있으니까. 아, 이것도 가격을 미리 예상 안 하고, 6,000엔씩이나 합니다. 5월 발매고요. 자, 다음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에리라고 하고요. 신듀얼리티 캐릭터죠. 별로 그렇게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로
이런 옷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다리 엄청 기네요. 파츠를 교환해서 이렇게 복장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앞치마 들어있다고 하고, 약간 특이한 게 베이스가 원형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얼굴 표정이 세 종류요. 근데 탐포 인쇄는 이거 노멀 하나만 탐포 인쇄고, 나머진 데칼인 거죠. 나머지 얼굴은. 가격 4,200엔, 4월 발매라고 합니다. 다음은 퓨라이즈 스탠다드 괴수 8호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한 얼마 정도 할것 같습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600엔 정도 하면 조금 돈이 아깝지만 막그 정도 할 만하다. 얼굴이 세 종류 좀 하찮게 생겼거든요.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겠지만. 한 2,600엔 감정가 들어가겠습니다. 4,500엔이네요. 4,500엔에.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피규라이즈 스탠다드면. 가멜라이더 프라모델 정도 크기라는 거잖아. 4,500엔에 4월 발매라고 하네요. 페이스 파츠 세 종류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완전 통짜로 이 안면부 전체를 갈아 끼우나 봅니다. 세 개가 들어있어서. 여기 그라비온인데 이거. 드릴 프레셔 펀치인데 이거. 그 다음은요, 같은 작품에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노미야 키코루라고 하는 캐릭터가 프라모델로 울트라맨에서 약간 본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을. 그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제톤이다! 제톤! 제톤도 트윈테일이잖아요. 무서워라. 탐포인세 얼굴은 하나만 들어있고요. 이쪽은 얼굴이 그래도 네 개네요. 마스크도 들어있고. 마스크 퀄리티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신듀얼리티도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가 프라모델로 이번에 나온다고 아까 봤잖아요. 여기에도 비슷하게 생긴 게또 나오니까 약간 기시감이 있습니다. 도끼 엄청 큰데? 근데 이 작품은 디자인이 원래 이런가? 좀 이렇게 컨셉이 이런 모양인가 봅니다. 이것도 비싸겠죠? 한 3천도 아닐 거야. 4천엔 정도? 4,200엔이네요. 6월 발매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멜라이더. 항상 나오는 가멜라이더가 이번에도 나옵니다. 헤이세이 연호에 나온 가멜라이더 작품들 프라모델 중에 키바만 주인공으로서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채워지면서 헤이세이가 컴플리트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하게 생긴 건가요? 키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가 더 튀어나오면서 쑥 들어가면서 이거 뭐 사견이고요. 프라모델로 나오니까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가멜라이더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프라모델 경우에는 이 은색을 도색해서 발매하기 때문에 이 질감이 제법 괜찮아요. 약간 탁한 질감이긴 한데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고관절이 허리까지 이어져 있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이게 이어져 있는 게. 색상 분할은 했겠죠, 이 가슴 경우에는. 자, 그래서 베이스도 들어있고, 감정가 아마 4,200엔이겠죠.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 두개 봤으니까. 4,000엔이네요. 예. 그래도 주인공 캐릭터니까 약간 판매량이 있으니까 4,000엔으로. 4월 발매.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4,000엔이라고 합니다. 울트라맨, 지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베리알 얼굴이 달려있는 울트라맨인데, 아마 설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든지 뭐든지. 색상 분할을 아마도 했을 거고, 이 줄무늬. 얼굴이 좀 큰일이 나버린 얼굴이네요. 이거 왜 이런 얼굴이 빔이 나가는 건가? 그래, 연락 없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펙트가 참 신선한데? 철혈의 오펀스 같은 이펙트입니다. 이게 신기술이라고 해요. 다색성형 공정 중에 금형내를 가동 변형하는 것으로 수지의 흐름을 수지가 흐르는 개소를 제어해서 색이 다른 수지가 혼합된 하나의 파츠를 성형하는 기술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이러면 분할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막 신기술을 적용해서 일반판 프라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3,600엔. 더 싸네요. 3,200엔. 6월 발매. 포켓몬 프라 퀵 18번 랴오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색상 분할을 그래도 그런대로 해주는 프라모델이었죠. 근데 눈은 실입니다. 입하고. 8.6cm로 꽤 큽니다. 715엔이면 얼마인가요? 650엔인가요? 예, 한그 정도. 4월 발매. 이제 뭐 즐거운 로봇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공룡입니다. 프라노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나온다고. 근데 왜 이렇게 간사하게 생겼지? 엄청 큰 공룡 아니에요? 카리스마 있게 만들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눈에서 망친 것 같습니다. 이 해골을 보면, 골격이죠. 골격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 간사한 얼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턱이 좀긴것 같기도 하고. 이 골격에다가 프라모델을 씌워야 되니까, 이 수지 두께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게 이렇게 생긴 공룡인가? 얼굴이 납득이 좀안 가요. 티라노하고 비교. 가격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595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예요? 1,450엔? 엉터리 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발매. 그 다음에 액션 베이스 8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엔 액션 베이스 중에 특이하게 이 플라스틱 축으로 된 관절 중간에 금속 볼트를 박아요. 그리고
이걸 조여서 텐션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손 크기와 대비를 보면 다른 HG용 그 스탠드에 비해 두껍죠. 그래서 대형 기체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간편한 구조고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 세워 놓을 때는 딱 좋은 정도가 아닌가. 근데 과연 육각 볼트를 박아 놓았다고 해서 이게 견뎌치는 문제일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좀큰거 띄워놓고 싶어서, 전함 같은 거 띄워놓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자, 그렇게 해서 건프라하고 다른 프라모델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제품, 신제품을 보았는데요. 어떻게 주목할 만한 제품이 있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MG 이쪽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프레임을 그 기존 키트에 유용할 수 있게 해준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엔그레이빙을 분할하는 제품으로 나온 이번 버전을 보면, 이전에 나왔던 신안주 같은 경우에도 엔그레이빙을 분할해서 건담 베이스 한정 버전이라든지, 이건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아니면 프리미엄 반다이라든지 더 끔찍한 상상이죠. 그렇게 해서 신규 버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막 이거 재밌네요. 이건 HG에서도 쓸수 있는, 그리고 아까 소개할 때 HG 제품으로 이거 두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HG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옵션 파츠일 뿐이네요. 그럼 HG는 얘네들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된 모양이고요. 건담 HG가 없네요. 그다음 이거 사운드 부스터 달려있는 5000엔짜리 발키리가 있었고, 이게 좀 복병이었어요.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멋있게 나왔습니다. 이 기본 형태보다 변형했을 때가 멋있네. 나올 게 확정되어 있던 캐릭터들, 이렇게 숙제를 처리하듯이 이렇게 나온 거죠, 다. 그런 라인업이었다고 역시 생각이 드네요. MG 쪽도 그렇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다음 분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